보이지 않는 참나가 여러분 동전의 뒷면이에요. 보이는 현상계의 갈무리 된 모습. 자,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 감정으로 가면 공에 펼쳐진 모습이에요. 신기하죠? 공은 똑같은데 펼친 모습은 다 제각각이에요. 생긴 것도 제각각, 감정도 생각도 다 제각각. 다 달라요. 개성이 다 달라요. 그 개성이 하나하나가 다 이데아예요. 여러분 개성은. 여러분 개성이 하나의 법이라니까요? 우주에서 펼치고 싶은, 공이 펼치고 싶은 그 법이 여러분의 성격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. 양심을 저버리는 성격은 그거는 왜곡된 성격이고요. 여러분의 그냥 순수한 개성,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개성이 있죠. 그 개성은요, 텅빈 공이요. 우주에서 표현하고 싶은 무한한 종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사세요? 그 성격을 펼칠 뿐이에요, 우주에. 그렇죠? 사람은 그래요.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성질을 계속 부리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. 공이 우주에서 펼치고 싶은 게 뭔지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알아요. 그거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, 그냥. 이 느낌 아시겠어요? 여러분 개성을 부정하시면 끝이에요. 이런 금강경도 이해 못 하신 거예요. 텅빈 공의 마음으로 육바라밀를 펼쳐라. 다 좋죠. 근데 육바라밀를 누가 펼치는데요? 나의 중생성, 에고가요. 그런데 에고는 에고의 이데아가 있어요. 자, 참나의 이데아는, 양심의 이데아는 육바라밀이죠. 에고의 이데아는요, 여러분의 개성이요.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이데아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돼요. 단, 그 개성을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하는 게 관건이에요.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. 자, 함께 가는 거예요. 여러분 개성이, 개성에서 추구하는 욕심을 구현하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. 여러분의 욕심을 구현하되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구현해야 돼요. 이게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. 육바라밀에 맞게 욕심을 경영하는 것. 제가 이걸 뭐라고 하죠?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세요.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. 여러분의 그 꼬라지를 우주에 계속 표현해야 돼요.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. 여러분의 개성. 여러분의 개성은요, 우주 중생 중에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성이죠. 그 개성을 가지고 우주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. 각자대로.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얼마나 맛이 다르겠어요. 이게 화엄세계라니까요. 꽃이 다양해야 재밌지. 꽃밭에 갔는데 같은 꽃만 쫙 있으면 이거 보나 저거 보나 똑같죠, 맛이. 근데 우주는 재밌는 게 꽃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. 이게 개성이에요. 그리고 꽃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성의 역량이라면 꽃의 다양함은 개성의 다양. 그 다양한 꽃이 다양한 크기로 피어 있어야 이게 화엄세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을 중시하라. 공이라고 하는 데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공이 중생성을 가지고 표현될 때 가진 그 중생성이 가진 개성이 여러분이 이번 인생의 미션이에요. 그걸 드러내는 거. 누가 말안 해도 중생들은 다 자기 생긴 꼬라지대로 살고 있죠. 성격이 팔자단 말이 왜 나왔겠어요? 성격이 팔자다. 다 좋다고 그래도 혼자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요. 다 이거 좋다고 하는데 혼자 이거 좋대요. 저기는 이게.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. 참 성격이 팔자다.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 뭐 부질없다고 하듯이 각자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그게 이데아예요, 사실은. 이데아의 특징은요, 반드시 현상계에서 구현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공 안에 있는 종자들, 그 이데아들, 진리들, 다르마들은요, 다르마가 이데아입니다. 반드시 현상계에서 구현되려고 하는 그걸 힘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색즉시공유의 현상계 계속 존재하겠어요. 왜? 그게 자체가 다 공이겠어요. 공이 갖고 있는 종자들이 색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. 펼쳐지려는 창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종자 하나하나가. 그래서 색을 표현해내고, 느낌을 표현해내고, 생각을 표현해내고. 그래서 이 우주에는 끝없이 생각, 감정, 오감이 있을 거예요. 왜? 공은 그걸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그 표현될 때 일정한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. 각자 개성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 이데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거 지금 나한테, 이건 내가 이걸 구현 안 해주면 우주에서 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 우주가 나한테 거는 큰 기대가 뭐냐? 너의 성질을 부려봐. 이거예요. 거기서 너의 개성을 표현해봐. 단 육바라밀에 맞게.